공항철도와 9호선을 직접 연결하는 사업이 추진을 난항을 겪고 있다는 소식 여러 차례 보도해 드렸는데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장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관계기관들이 직접 현장을 둘러봤는데 시설 대부분 설치가 완료된 상황입니다. 하지만 운영비 분담을 두고 서울시와 인천시의 입장차는 여전했습니다. 이정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항철도와 9호선을 직접 연결하는 직결 사업. 이 사업이 추진되면 김포공항역에서 환승할 필요 없이 인천공항에서 강남까지 한 번에 갈수 있습니다.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현장입니다. 9호선 궤도 옆에 직결선 궤도가 이미 설치돼 있습니다. 직결 사업을 위한 시설 대부분 설치가 완료된 상황. 하지만 사업비와 운영비를 두고 서울시와 인천시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배준영 국회의원실은 김포공항역에서 현장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저희가 열차를 타고 이 공항철도와 서울 9호선이 완벽하게 물리적으로는 지금 철도가 연결돼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전기선 정도만 조금 보강이 되면은 이제 통행하는 데는 아무 불편이 없는데. 현장 간담회에는 서울시와 인천시, 국토부 관계자 등이 모두 참석했습니다. 하지만 입장 차는 여전했습니다. 서울시는 인천시가 사업비 일부인 40억 원과 운영비까지 추가로 분담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반면 인천시는 사업비 일부를 부담할 수 있지만 운영비까지 내라는 서울시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결국 입장 차만 다시 한번 확인한 셈입니다. 양 당사자 간의 어떤 그 협의점을 찾기를 어렵다면은 제가 거중 조정을 해서 인천시와 서울시가 타협할 수 있는 그런 안을 좀 마련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정부가 좀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제가 국회에서도 요청을 하고. 배 의원은 조속한 직결 사업 추진을 위해 다음 달 범시민 추진위원회도 구성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이정윤입니다.